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와, 제가 웬만하면 밖에 잘 안 나오는데 스튜디오에 있다가 처음으로 밖에 나왔습니다. 오늘 어떤 날이냐면은 2021년 수소 모빌리티 쇼가 있는 날입니다. 박람회 하는 날이에요. 그 실제 업체의 분들과 관계자분, 기업분들한테 소개도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기 위해서 오늘 왔어요. 오늘은 아무래도 되게 긴 콘텐츠가 될 것 같으니까 우리 각오하시고 진짜 마라톤 한번 다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얘기가 굉장히 길어질 것 같으니까 우리 바로 시작할게요. 아무래도 현대차가 제일 많이 관심 받을 것 같으니까 우리 현대차 부스 엄청나게 크게 전했습니다. 안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소박람회 여러 번 왔었는데 이렇게 넓게 꾸며놓은 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이번에 어제 수소웨이브를 발표를 했었는데 수소웨이브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자동차들이 여기에 다 실제로 전시가 좀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어떤 건가 좀 한번 보면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료인지 시스템이에요. 넥소에 들어가는 건데 저게 차세대 23년부터 나오는 넥소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넥소에 있던 것보다 사이즈가 한 30% 정도 작아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연료인지 시스템이 수소에선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수소를 가져다가 전기로 만드는 장치이기 때문에 이게 제일 비싸고 만들기도 제일 어렵고, 그러니까 이거 잘 만드는 게 수소 경제의 굉장히 좀 핵심적인 그 과제가 될 거예요. 트램, 수소 기차. 이게 수소 트램이 뭐 우리나라에는 트램이 거의 없죠. 이게 뭐 샌프란시스코 그러면 막 언덕에 막 기차 다니고 막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가 트램인데 이 트램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실증 사업하고 있는 데가 좀 있어요. 저걸 왜 하냐면은 차 못하게 하려고. 차도에다가 저걸 만들어 놓으면 차가 못 다니잖아요. 그리고 차도가 좁아지니까 차가 밀리잖아요. 그러면은 자동차를 덜 타게 되면은 뭐 에너지도 덜 쓰게 되고, 대중교통으로서의 트램을 하는 건데 이게 그 수소를 가지고 트램을 만들게 되면은 일단 당연히 배기가스는 안 나오고요. 뭐 지하철이나 이런 거랑 좀 다르게 할 수 있는 건데 이거 로템에서 만들고 있어요. 현대로템에서. 현대로템이 기차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은 수소 트램으로 하고 있어요. 현대차에서 새로 나는 거예요. 이게 이복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복이는 요 밑에가 밑에가 이복이에요. 그 밑에 납작하게 생기네. 자율주행의 시대를 대비해서 만든 거라 운전석이 없고 그냥 이렇게 납작하게 생긴 이 판때기 위에 보면 드론하고 물 쏘는 거, 소방용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그냥 모형입니다. 모형. 실제로 움직이는 건 아니고. 야, 역시 전시회에서는 사이즈가 커야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크게 조회했는데 아까 얘기했죠. 이복이 두 개, 앞에 이복이, 뒤에 이복이, 두 개를 설치를 하고 중간에는 이렇게 중간에 트레일러를 위로 올린 거예요. 그러면 평소에는 이보기가 그냥 혼자 돌아다니다가 요 두 개를 연결해서 밑에 들어가면은 이 트레일러가 움직이는. 어, 저거 보세요. 저거 돌아가는 방식이 되게 특이해요. 그러니까 이전에 자동차는 이게 트레일러 같은 경우는 회전 반경이 되게 어려웠어요. 회전 반경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번 돌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공간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이보기는 저 밑에 따로 저거 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던 트럭이랑 달라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미래의 상용차는 이런 식으로 트레일러는 이보기를 깔아놓고 위에 트레일러를 옮기는 방식으로 될 거고, 그리고 아까 저런 식의 그 PBV라 그러는데 목적 기반 자동차라 그래요. 이렇게 자기가 어떤 목적이 있으면 거기 위에다가 뭐 풀빵을 팔든 뭐 피자집을 차리든 뭐 치과를 만들든 영화관을 만들든 해서 위에 올리는 방식으로 하는 그 목적 기반형 자동차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것들을 이렇게 수소 기반으로 좀 선보여 준 거예요. 이게 유럽에 지금 수출되고 있는 수소 트레일러예요. 트럭인데 그 캐빈룸 뒤에 보면은 수소 탱크가 들어가요. 수소 탱크가 7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수소 탱크가 7개가 들어가서 주행 거리는 한 400km 정도 달릴 수 있고, 지금 수소는 탱크를 이만큼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만큼 사용하고 있는데 배터리를 만약에 트럭을 구현한다 그러면은 한 5분의 한 2 정도? 이만큼을 배터리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트럭이라는 거는 이 넓은 공간에 이렇게 적재를 해서 뭔가 물건을 실어서 날라가고 돈을 버는데, 진짜 한 이만큼의 공간을 배터리가 차지하고 있다면
적재 공간이 줄어들고 물동량을 많이 실을 수 없기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재 공간을 좀 적게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밀도가 높은 수소를 쓰게 되는 거고, 이만큼의 공간에 수소 탱크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바쁘세요. 네. 아, 일이 너무 많네요. 수전기차 연구를 벌써 몇 년 하셨어요? 96년도부터 했으니까 한 25년 정도 된 것 같네요. 아, 이거는 수소전기차에 들어가는 연료전지 스택에 들어가는 부품들인데요. 저 끝에 있는 게 연료전지 스택입니다. 스택. 네, 그 듀얼셀 연료전지 스택이라고 해서 저희 연구에서 처음 만든 건데, 한 번에 두 장씩 적층할 수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스택은 이렇게 생겼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두 장씩 적층을 한다는 게 뭔 말이에요? 원래 한 장씩 적층하게 되면 한 시간 만에 적층되는데, 두 장을 동시에 적층하면 30분 만에 적층되겠죠. 수소차가 점점 많아지게 되면 공정 속도를 빨리 해야 되거든요. 아, 이거는 네, 수소차 공정에 들어가는 기술? 공정에 들어가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택을 만드는 장비? 네네. 만드는 기술을 좀 더 빨리 속도 있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안에 내부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금속분리판이라고 해서 연료전지 안의 핵심입니다. 엔진을 설계할 때는 엔진 전체를 설계해야 되는데, 연료전지는 이 금속분리판만 잘 설계하면 계속 쌓을 수가 있어요. 뭐 배터리로 보면은 배터리 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하나하나가 연료전지 셀인데, 이게 이제 400장 넘게 적층이 되면 연료전지 스택이라고 해서 차에 들어가는 형태가 됩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게 핵심이 이제 MEA라고 막전극 접합체가 있는데, 뭐 배터리에서 분리막 얘기가 많이 나오죠. 전극하고 똑같이 연료전지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료전지 분리막하고 전극이 들어가는데, 그쪽 관련해서 저희가 직접 제작하고 만든 기술을 여기 내놓은 겁니다. 이 MEA가 이렇게 가서 이 위에 한 번 더 적층이 돼야지 하나의 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예. 네네네. 그 다음 이거를 이렇게 쌓으면? 네, 똑같은 셀을 계속 쌓아 올리면은 스택이 되는 거죠. 그럼 요 사이사이로 그 수소하고 산소가? 네. 지금 현재로는 여기에서 수소가 들어가서 우리 배출되고, 여기도 수소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공기가 들어가는 라인 뭐 이렇게. 아, 이게 공기가 들어가고 수소가 들어가고? 네. 요 틈틈틈틈에서? 틈 사이에서 이제 수소산소가 반응하고, 요 앞뒤로 막 흘러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와, 이 얇은 선 하나하나가 공기가 다니는 길입니다. 이게 한 1mm 정도 되는 유로들이 계속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기체 확산층이라고 하는 GDL. 알고 계시죠? 네. 국내에서 마지막 남은 국산화 부품. 이거 되게 중요한 제품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넥소를 설명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국산화율 99%. 네, 항상 99%라고 얘기하죠. 그 마지막 남은 1%가 바로 GDL. 네. 이게 뭔가요? 카본으로 되어 있는 천 같은 형태예요. 근데 이게 한 200마이크로 정도 되거든요. 공차를 5% 이내로 줄여야 돼요. 10마이크로 공차를 잡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옷을 만들 때 이 천을 가지고 10마이크로 공차 못 내요. 공차가 뭔가요? 공차는 예를 들면 200마이크로에서 5% 공차라고 하면 0.05를 곱하면 10마이크로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190마이크로에서 210마이크로 사이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두께가. 그래서 평균 200마이크로. 그래서 10마이크로 위아래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께를 굉장히 일정하게 뽑아내는 것이 기술이라는 거죠. 그것도 기술이고, 전기를 통하면서 기체가 잘 통하게 하는 것도 기술이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17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17년 동안 이걸 연구했답니다. 매출 없이. 아, 매출 없이. 네, JNTG라는 회사가. 네. 우리나라의 연료전지에 되게 중요한 것 중에 분리막이라는 게 있는데, 분리막을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고어에서 수입을 해다 썼어요. 근데 이 분리막을 처음으로 국산화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상하프론텍의 분리막이 어떤 그 특징이 있고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창영 차장님이 소개를 해주실 겁니다. 전해질막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전해질막은 연료전지에서 수소와 산소가 결합을 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 전해질막 내부에서 수소 이온이 이동하는, 그래서 수소 이온이 교환할 수 있는 막입니다. 조그만 구멍이 있나 봐요? 미세한 기공이 있습니다. 미세한 기공을 저 멤브레인. 멤브레인. 이게 멤브레인이에요? 이 멤브레인.
이 멤브레인은 네. 다양한 용도가 있지만 네. 이 연료전지 이온 교환막에서 네. 지지체 기능을 하는 자재로 사용을 하고 있는 막입니다. 멤브레인은 어디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해요? 흔히 이 멤브레인은 네. 아웃도어나 네. 섬유나 텍스타일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필터 기능을 하는 네. 그런 기공성을 요하는 그런 필터링 할 수 있는 자재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럼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고어텍스로 따지면 물은 들어오지만 땀은 밖으로 나가는 것처럼 수소 이온은 들어가지만 산소 이온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로 빠져나가게 하는 그 차단막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딱 맞습니다. 표현을 저보다 더 잘하시네요. 방신기계입니다. 방신기계는 우리나라에서 압축기를 제일 잘 만들어요. 압축기는 뭐냐면은 수소가 기체니까 보관하기가 어렵거든요. 이거를 쫙 눌러가지고 압축하는 그런 기계예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 이게 뭡니까? 이게 수소 압축기입니다. 수소 압축기. 네. 이렇게 수소가 공장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현장에서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네. 대부분 아직까지는 공장에서 트럭에 싣고 옵니다. 네. 트럭에 싣고 오면은 그게 배기압보다 한 200배 정도 높거든요. 200배 높은데 그걸 850배로 다시 높여서 차에다가는 700바로 넣어줍니다. 그 사이에 높이는 과정에 압축기가 필요하고 제대로 압축기를 만들어서 합니다. 그러니까 운송을 할 때는 200배 압력으로 와서 예. 충전소에서는 800배로 높이고 850배로 높이고 그러면 여기가 700배니까 이쪽으로 공기가 쭉 예, 차압에서 자동으로 흘러들어가게 되죠. 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나라에서 수소충전소 만들 텐데 예, 많이 합니다. 거기랑 비교를 했을 때는 경쟁력이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기술력도 우리가 많이 좋아졌고요. 예, 예. 예, 가격도 그렇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탑 클래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는 포스코부스예요. 포스코가 철강 회사죠. 그러면서도 수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포스코부스가 이번에 그 설명하기가 되게 예쁘게 그 꾸며놓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 수소 산업에 대해서 좀 설명할 수 있는 위치로 포스코를 좀 선택을 해봤어요. 이게 보면은 암모니아 플랜트, 뭐 분류 생산, 뭐 CO2 포집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물 H2O에서 H2O를 딱 쪼개면 H가 나오고 O가 빠져요. 그래서 H를 쓰는 방법, 이거를 물을 분해하는 방법이 있고 화석연료, 탄화수소라고 부르는데 CH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C하고 H를 딱 쪼개면은 수소를 빼고 C가 나가는데 그게 이제 이산화탄소가 돼요. 그러면은 수소를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친환경으로 쓰기 위해서 수소를 썼는데 CO2가 나오네?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면 CO2를 잡아요. CO2를 잡아서 가두는 거를 CCS라고 부르고 그렇게 만들어진 수소를 블루수소라고 불러요. 그럼 블루수소가 어떻게 되냐면은 블루수소가 생산이 되면은 이쪽에 CO2 포집, CO2를 잡아요. CO2를 잡아서 저장하는 플랫폼으로 가져가서 지하 1000m 아래에 있는 저류층, 대수층, 대염수층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지하 1000m 아래로 내려보내서 이산화탄소를 가두는 방식이 하나 있고 석유라든지 가스 같은 거를 쭉 빼버내고 나면은 거기에 광구가 비거든요. 그럼 거기다가 액화된 이산화탄소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이쪽으로 저장을 했을 때 천연가스 저류층, 가스를 생산하고 남은 그 빈 공간에다가 이산화탄소를 집어넣는 것을 그 블루수소 그리고 CCS라고 불러요. 그러면은 이산화탄소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철강산업이고 포스코가 항상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발생을 시켜요. 그러면은 탄소중립 세상을 가려 그러면은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 차세대 기술로 연구가 되고 있는 게 수소 환원 제철이에요. 수소를 가지고 환원을 시켜서 철을 만들어내보자. 근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걸리고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한 2050년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탄소 중립을 하게 되면은 철강 분야에서의 이산화탄소를 불가피하게 줄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 철강 산업은 수소 환원 제철을 할 수밖에 없고 수소 환원 제철을 하려면은 수소가 엄청 많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포스코는 수소 산업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래서 수소 산업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은 처음에 시추를 할 때부터 그거를 시추를 해서 갖고 와서 그 유조선을 타고 갖고 와서 한국에 있는 그 산업단지에서 석유 정제를 하고 이거를 주유소로 보내서 차를 타고 가서 기름을 넣고 하는 그 모든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요. 수소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여기부터 저기까지를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돈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수소를 가스로 만들어서 가지고 오면 이거를 터미널, 복합수소에너지 터미널에서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배가 왔다? 그럼 받아줘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누가 하고 있냐? 지금 LNG 같은 경우는 포스코 에너지가 하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LNG를 가지고 오는 거나 아니면 가서 가스전을 개발하는 거나 그건 누가 하고 있냐? 포스코 인터가 하고 있어요. 포스코 인터가 LNG 가스를 개발해서 가지고 오면은 그걸 포스코 에너지가 LNG 터미널에서 받아줘요. 그리고 그거를 발전으로 보내서 발전을 하기도 하고, 이런 서플라이 체인이, 가스 서플라이 체인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수소에서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 암모니아 얘기가 나오는데, 암모니아는 왜 수소 얘기할 때 많이 나오냐면은 수소를 옮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기체를 그냥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럼 너무 크잖아, 기체니까. 그거를 압축을 해요. 그래서 운반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액화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액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액체로 만들면은 기체보다 훨씬 더 부피가 작아요. 그래서 운반하기는 좋은데 액체를 만들게 되면은 영하 255도까지 내려가야 돼요. 영하 255도까지 내려가려면은 이게 엄청나게 좋은 냉장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막 진짜 엄청 큰 배, 이 전체를 냉장고로 만들어서 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직까지 상용화된 기술은 아니에요. 물론 기술적으로 어렵기도 하겠지만 아직까지 필요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야, 좀 쉽게 운반하는 방법 좀 없을까? 라고 고민을 해서 나왔던 게 암모니아입니다. 암모니아가 NH3, 질소 하나, 수소 세 개. 그러면 수소를 만들어서 질소를 붙이면 암모니아가 돼요. 암모니아는 액화를 하는데 온도가 영하 33도. 그러니까 영하 33도 정도면은 뭐 우리 집 냉장고에다가 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운송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야, 수소를 운송할 때 이걸 액체, 액화나 기체로는 힘드니까 암모니아로 만들게 되면 좀 더 쉽지 않겠냐 라고 생각해서 암모니아로 운반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소를 액체로 만들어서 갖고 왔으면은 액화 플랜트가 필요한 거고, 수소를 암모니아로 만들어서 갖고 왔으면은 암모니아 플랜트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암모니아 플랜트가 있으면은 암모니아에서 질소를 떼내고, 질소를 떼내고 수소를 보내고,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암모니아를 중심으로 한 이런 서플라이 체인도 포스코 그룹에서 이거를 개발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어떤 제품 설명이 필요하신 건가요? 회사 설명도 같이 해주세요. 회사 설명이. 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방위산업, 항공우주 방위산업에서 이제 복합제 기술을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때 이제 획득한 기술을 토대로 이제 철도 차량, 그다음에 파이프 쪽으로 많이 진출하고 있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여기서 제품이 어떤 거예요? 이 안에 지금 이렇게 이렇게 안에 이렇게 돼 있는 거. 네, 고관으로 이렇게 피어져 있는 게 그 수소 용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용기가 쓰는 게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네? 이거 어디다 쓰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는 곳은 다양합니다. 현재 지금 제시되어 있는 거는 이게 이제 배터리 케이스고요. 아이오닉 5에 있는 배터리 케이스로 보시면 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배터리 케이스 안에 수소 용기를 담았다고. 이렇게 되면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수소차하고 배터리차하고 두 개가 이제 플랫폼이 다르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렇게 배터리차에 맞는 플랫폼에 맞춰가지고 이제 그 수소 용기를 이제 만들다 보니까 이것도 700바가 돼요? 네, 맞습니다. 700바. 와, 이게 얇은데? 네. 와. 지금 여기 보이는 건 목업이고요. 네. 제가 지금 안에 라이너는 지금 올해 지금 개발 지금 완료 단계에 있고, 지금 요거를 생산하기 위한 그 설비, 네. 설비도 지금 올해까지 완료가 되면 내년에 이제 개발 초도품이 나올 예정입니다. 암모니아 배입니다. 아까 제가 암모니아를 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수소를 옮길 때 액체나 기체로 하게 되면은 너무나 그 영하 255도까지 낮추거나 아니면 압력을 너무 많이 넣어야 되기 때문에 N을 붙여서, 질소를 붙여서 NH3를 만들면은 좀 더 편하게 운반할 수 있다. 그 운반선은 누가 만드냐? 전 세계 최고의 조선소 현대중공업 암모니아 운반선입니다. 뭐 이거 아직 모형이고요. 이게 얼마 전에 제가 봤었을 때는 뭐 기본 승인, 그러니까 설계에 대한 기본 승인을 받았다고 해요. 현재 암모니아선은 그렇게 큰 대량으로 운행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암모니아 그게 많이 쓰질 않으니까. 근데 수소의 운반체로서 암모니아를 쓰게 되면은 굉장히 대량으로 보관을 할 수 있는, 운송을 할 수 있는 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암모니아 운반선을 개발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액화 수소 운반선.
수소는 액화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영하 255도. 이 안에 엄청난 냉장고가 들어있는 겁니다. 255도로 낮출 수 있는 냉장고를 넣어서 액화수소를 운반할 수 있는 배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조선해양그룹의 계열사들이 기본 승인을 받았어요. 현대중공업의 엔진 이름은 힘센 엔진이에요. 되게 유치하죠. 이름이 진짜 힘센, 영어로 힘센, 힘센 엔진이에요. 우리가 암모니아나 수소를 가지고 운반을 하고 다니면 여기에 이만큼 싣고 다닐 때 엔진에서 그걸 바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소 굴착기입니다. 대형 건설 기계죠. 지금은 건설, 그러니까 이런 대형 건설 기계들이 수소를 좀 중요하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뭐 설명은 몇 번 드렸던 것 같은데 95kW 정도면은 넥소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엔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100kW 가지고는 좀 약한 것 같아요. 현대 모비스하고 현대 건설기계가 같이 만든 작품이에요. 저 안에는 그 넥소에서 만들었던 스택이 저 지게차 아래쪽, 그 좌석의 아래쪽에 있는 저쪽에 엔진룸 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현대 건설기계에서 상용화해서 만들었습니다. 저기 소개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예, 예. 네. 아, 이제 이게 수소 탱크인가요? 이제 이 안에 수소 저장 합금이 들어 있고요. 이제 이걸 전체를 이제 수소 실린더라고 하는데, 이제 수소를 고체 수소 저장 방식으로 저장하는 수소 실린더. 아, 그러니까 여기서 어려운 말이 실린더란 말이 어렵고, 그리고 고체로 저장한다는 말이 좀 어려운데, 이게 우리가 이제 액체나 기체 정도는 알잖아요. 그러면은 고체로 저장하는 실린더가 뭔지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수소 저장 합금에 수소를 이제 흡착을 시키면 금속 수화물 형태로 변형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상태 그대로 이렇게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고체에 예, 수소를 결합시켜서 수소가 들어가요, 저 안에. 예, 예. 금속 접착 구조 안에 이제 수소가 흡착이 되고 표면에도 이제 흡착이 되는 걸로 되는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고체 상태로 이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고체 상태로 저장을 할 때 좋은 점은 뭐예요? 일단 그 고압가스 대비 저압에서 충전을 하기 때문에 충전 설비가 이제 고가의 충전 설비가 필요 없다는 거에 하나고, 낮은 압에서 저장을 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그리고 낮은 압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그 밸브나 이런 쪽에서 누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장기 보관이 가능합니다. 효성은 이전에 저희가 라이브 때 한번 했었죠. 첨단 소재에 관련해서 효성에 탄소섬유 갖는 거. 그러면 효성그룹이 수소 이번에 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그 효성이 수소 산업 관련해서 어떤 거 하고 있는지 한번 가서 구경해 볼게요. 저희가 국내에서 지금 가장 많은 수소 충전소를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요. 네. 보신 바와 같이 저희가 지금 현재 17개소까지 준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도 이미 저희가 계약을 해서 건설이 될 게 18개소가 더 있고요. 일찌감치 저희가 수소 충전소 사업을 시작을 해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됐고 가장 많은 충전소를 가장 안정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다. 효성 중공업에서 하죠? 네, 맞습니다. 보시면 지금 국회에서도 하고 있고요. 서울의 상일도 그리고 전국 세종 청사에도 저희가 공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 액화수소의 생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액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울산 공장에서 네. 울산 화학공장에서 생산되는 부생수소를 이제 액화해서 이제 공급하는 그런 플랜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이제 풍력 발전 그리고 ESS 설비에 대한 사업들을 조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수전해와 연계를 해서 그린 수소 생산으로 조금 더 발전시켜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저게 탄소섬유죠? 네, 저건 탄소섬유입니다. 차량용 저장용기에 들어갈 탄소섬유고요. 네. 지금은 아직은 실증 단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제 뭐 넥소 이외 상용차들에도 예. 아마 검토가 돼서 사용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게 아까 탱크에다가 층층층층 감는 그 실, 이거를 효성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수소에 대해서는 오늘 너무너무 많이 알아봤기 때문에 SK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여기는 SK ENS라는 회사의 부스예요. 그러니까 SK ENS는 지금 도시가스 회사입니다. 도시가스를 하는 회사고 LNG를 수입하고 그런 일을 해요. 근데 이게 친환경 에너지 시대가 되고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게 되면은 회사가 존폐 위기에 속에 되겠죠. 그래서 SK ENS는 과감하게 자신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과거에 있는 사업들을 정리하는 한편 미래 에너지 분야에다 굉장히 큰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SK그룹이 4대 투자 플랫폼을 만들어서 20조 원이 좀 넘는 시가총액을 140조 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거든요. 우와,
배를 늘렸을 때 비결이 뭡니까? 라고 해서 4대 해갖고 뭐 그린, 뭐 첨단 소재, 뭐 반도 뭐 이런 거 있어요. 그 중에 SK그룹이 수소에도 굉장히 천착을 하고 있는데 SK그룹 계열사 중에 수소의 총대를 맨 회사가 SK E&S예요. SK E&S가 그려놓은 이 그림을 한번 보면은 저기 보면은 수소 있잖아요. 수소가 연료전지 발전소로 오고 충전소로 오고 집으로 가고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보통 이전에는 그 전력망이라든지 가스망 이게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거를 이번에 그 수소망으로 이렇게 구축을 했을 때 SK E&S가 이런 서플라이 체인을 다 장악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400메가와트 연료전지 발전소 건설한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SK E&S는 지금 가스 발전을 해요. 근데 가스 발전의 시대가 지나고 여기 화석 연료의 시대가 지나게 되면은 자기네가 가스 발전을 해서 이산화탄소를 뽑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들을 아예 수소로 바꾸는 수소 발전소를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SK는 특이하게 청록 수소라는 걸 얘기해요. 청록 수소가 뭐냐면은 이 모놀리스라는 회사예요. 뭐 하는 회사냐면은 아까 이산화탄소를 잡는다 그랬잖아요. 이산화탄소를 잡아서 이산화탄소를 쪼개면 탄소가 남잖아요. 그럼 그 탄소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 탄소만 있으면은 우리가 아까 탄소섬유 같은 거 그런 거 만들 때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이산화탄소가 되게 안정적인 물질이라 이걸 쪼개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한 번에 뽑아낼 때 CO2를 뽑아낼 때 기술을 통해서 고체 탄소를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이 모놀리스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상용화된 기술은 아니고 지금 기술 개발 단계에 있는데 어쨌든 그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수소 생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라는 통을 통해서 뭔가 이거를 그 블루수소의 대안으로서 해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블루수소는 지금은 이산화탄소를 잡아서 바닥에다 집어넣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거를 고체 탄소로 쪼갠 다음에 검은 고체 탄소 를 뭐 이런 쪽에 활용하는 거 이런 방식을 한번 해보겠다는 게 청록수소인데 이것도 되면은 되게 좋을 거예요. 이게 지금 이산화탄소를 뽑아서 사용하는 것들에 대한 어려움이 좀 있는데 직접 고체 탄소로 뽑아낼 수 있다면 이거는 친환경 시대에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게 경제성이 있는지 뭐 상용화 가능성이 있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수함에서는 왜 연료전지를 쓰냐면은 잠수함은 갈 때는 동력을 가지고 가요. 근데 작전을 할 때는 멈춰 있어야 돼요. 이게 작전을 할 때 엔진을 키면 안 됩니다. 왜냐면 엔진을 돌리면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 음파를 측정하는 레이더가 그 잠수함의 위치를 포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쭉 가서 멈춰 있어야 됩니다. 자동차로 따지면 쭉 가서 자동차의 시동을 끄고 앉아 있는 거죠. 근데 여름에 자동차의 시동을 끄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워요. 에어컨이 안 나오죠. 그것처럼 잠수함 안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동력, 그러니까 이게 움직일 때는 동력을 쓸 수 있지만 멈춰있을 때 동력을 뭘로 쓸까를 고민하다가 수소 연료전지를 쓰게 됐어요. 수소 연료전지는 이게 뭐 엔진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수소하고 산소가 만나면 전기가 나오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이 연료전지를 쓰는 것들이 잠수하면서 굉장히 용이하고 또 하나는 엔진을 돌리게 되면은 배기가스가 나옵니다. 그러면 볼록볼록 물 속에서 나오니까 연기가 나오니까 구멍구멍 방울이 맺히겠죠? 근데 연료전지는 부산물이 물이에요. 그러니까 바닷물에다 흘려보내면은 전혀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잠수함이가 군용 잠수함을 대우조선해양이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연료전지 발전을 범안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범안 퓨어셀에서 만들고 있는데 여기도 좀 볼까요? 장보고함 3에 1함에 탑재돼 세계 최장기 연속 운전에 성공했다. 연료전지 세계 두 번째로 개발했다. 실제 두 번째라는 건 뭐냐면은 독일의 지멘스가 1호에는 지멘스가 들어갔어요. 근데 지멘스 거보다 범함께 성능 면에서 더 좋아요. 그러니까 성능 면이라는 거는 내구성이 더 좋아서 더 오래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능이 더 좋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잠수함 쪽에 탑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 되면은 뭐 해외에서 다른 나라들도 잠수함을 하게 되면은 연료전지가 필요하니까 아까 상황 얘기 들어보면 이해는 가시죠 왜 필요한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잠수함 안에서 연료전지를 많이 쓰게 될 거고 그리고 이건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원래 군용은 좀 비싸요. 그래도 하나하나 팔면 비싸기 때문에 좀 이런 연료전지를 잘 팔았으면 그것도 우리나라의 뭐 국방력을 비롯해서 방위 산업적인 발전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을 거예요. 범한 퓨어셀은 범한 산업의 자회사인데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물적 분할하는 회사예요. 이거 나중에 뭐 상장도 한다 그러니까 좀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먼저 관심 있게 보시면은 굉장히 재밌는 회사 그리고 재밌는 아이템이 될 것 같아요. 아 우리 이제 너무 힘들어요. 우리 집에 좀 갑시다. 아 지치네요.
오늘 박람회 진짜 열심히 돌아다녔어요. 사실 저 혼자 취재 다닐 때도 이렇게까지 부스 많이 돌아다니면서 안 물어보는데 오늘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정말 여러 부스를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고 오늘 했던 얘기들이 좀 지루하고 재미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실제로 여기 와보지 않으면 보기가 되게 어려운 것들이에요. 같이 이제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도 이제 퇴근하겠습니다.